백킬러, 백킬러. 하지만 전 세계 아미들에겐 리얼로, 리얼로. 전 세계 최강 인기를 자랑하는 방탄소년단. 그래서 서해번쩍, 동해번쩍 정말 바삐 움직이며 전 세계 아미들을 모두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더 오래, 더 자주 보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황금 막내 정국의 중국 팬 모임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그를 응원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정국이의 사진, 활동 영상은 물론 팬들이 만든 귀여운 일러스트와 굿즈들이 전시돼서 전시관을 찾은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서 외국 연예인 최초로 협찬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에 있는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국 팬들의 관심이 집중. 전시회장은 팬들로 인산인해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가지 못했지만 BTS의 정국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죠? 게다가 이게 또 중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 영국 콘서트 때인데 정국의 중국 팬들이 전 세계 최초로 2층 버스 18대에 정국씨 사진을 붙여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저 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 정말 활동할 맛이 나거든요. 이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정국씨가 또 세계적인 톱스타 찰리푸스와 공연을 했어요. 맞아. 맞습니다. 아, 찰리푸스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 찰리푸스는 평소 방탄소년단의 팬이었습니다. 진짜요? 예. 네. 걸스데이 뭐나 걸스데이? 네, 걸스데이는 잘 모른다고 하네요. 예. 공연을 마친 후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콘서트에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BTS. 저 사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긴 했는데. 무슨 BTS 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걸스데이도 알면 너무 좋겠다. 네. 알면 또 아실 거예요. 케이팝에 그래도 관심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예. 어쨌든 BTS의 인기는 정말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